네, 안녕하십니까. 상식의 비그름을다 센서 스튜입니다. 이 영상에 올라오는 내용은 가상물이나 가상 시나리오가 아닌 실제 상황입니다. 언론 등의 자료를 총망라하여 객관적인 정보만 제공하고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일부 과장된 정보가 있을 수 있으나 2개 이상의 언론 매체에서 교차 검증을 하고 영상을 제작하는 것이므로 이 점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러시아군이 하르키우 지역에서 대규모 공수군을 공수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엄청난 규모입니다. 현재 러시아 공수군이 공수했습니다.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에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정확한 재원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오데사 해군기지가 불타고 있는 모습이 확인되었습니다. 확실히 해상 봉쇄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벨라루스가 공식적으로 우크라이나에 대한 선전포고를 감행했습니다.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증권거래를 전면 중단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영향으로 루블화가 10% 이상 폭락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추가로 크림반도에서도 러시아군이 북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 국경수비대가 직접 전했습니다. 북쪽 벨라루스 근처에서도 러시아군과 벨라루스군의 공격이 있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 국경군이 직접 전했습니다. CCTV 영상을 통해 벨라루스군이 우크라이나 국경을 넘고 있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에 의하면 폴란드 국경 근처 우크라이나 지역도 공격받고 있다고 합니다. 서부 지역도 공격받고 있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리뷰 전역에서 공습 경보가 발령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하르키우 군사공항이 전소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서부 도시 이바노 프랑키우스키 공항에 대한 공습이 확인되었습니다. 러시아군이 키예프에 순항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키예프 현지 영상입니다. 미사일에 의해서 공격받은 모습입니다. 미콜라이프 공항이 전소되고 있습니다. 이바노 프랑키우스키 공항에 크루즈 미사일을 발사하여 타격을 입혔습니다.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의 방공 능력을 무력화시켰다고 밝혔습니다. 드니치아 지역이 러시아군에 의해 공격받고 있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 전 지역이 타격받고 있음에 따라 우크라이나 전 지역에서 피난 행렬이 관측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서쪽으로 향하고 있으며 폴란드 등지로 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대만 정부가 우크라이나 상황이 악화될 경우 러시아의 반도체 등을 포함한 기술 제품 수출을 금지하는 형태로 대러 경제 제재에 동참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공습 범위와 공격 범위가 더더욱 넓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우크라이나 전 지역이 타격받고 있으며 수시간 내에 러시아 지상군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계속 들어오는 정보를 정리해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